아니 뭐 촬영 장소로 바로 오라면 되지 뭘 터미널 오려고 그래요? 에? 그냥 바로 가요, 빨리 가. 우리 지금 시간 없잖아. 뭐야 이거? 아 이런 거 지금 그래. 아 일단 볼게요, 보긴 볼게. 군산을 탈출하라? 이게 오늘 미션이에요? 오늘 이거 미션 성공하면 저 그냥 바로 퇴근이에요? 오늘 쉽네. 특명 군산을 탈출하라. 오직 군산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단서를 찾고 추리하며 미션으로 즐기는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근대 역사 문화의 도시 군산. 발길 닿는 곳마다 수탈과 항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군산에 오자마자 이 지령을 받았어요. 아, 네.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잘 찾아오셨어요. 이거 군산 로스트 게임 찾아오신 것 같은데. 저희 군산 로스트는 야외 방탈출 게임으로 군산 일대 월명동이랑 동국사, 개복동에서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군산 지역 내 장소, 사물 등 지역 내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다양한 역사적 장소를 거치며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군산 탈출 게임이 어떻게 네.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먼저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하나요? 네. 전 좀 특이하니까 보라색. 네. 이거. 에피소드 1. 사건의 보이지 시작, 않는 보이지 않는 진실, 그리고 스펙트럼까지 총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는 재미가 쏠쏠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카드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지랑 카드도 받았으니까 이제 혼자 가서 풀면 되는 거죠? 오신 분들 있으니까 같이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로 와보세요. 뭔가 좀 크림이 될 수 있겠다. 예. 근데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 분 어떤 사이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네, 어색한 사이예요. 어색한 사이시구나. 네. 아니 근데 이 군산 탈출 게임은 두 분은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저희가 원래 보드 게임 같은 그런 게임 방탈출을 좋아하는데 여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럼 오늘 또 두 분 믿고 제가 오늘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앱부터 깔아주시면 돼요. 앱을요? 네. 이거 완전 최첨단 게임이네. 아, 여기요? 네. 있네, 여기. 게임 앱이 있네요.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진 마빈 기업의 비밀 조직의 요원이 되는 참가자. 음모를 파헤쳐 나가며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첫 번째 미션 임무 수행지는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입니다. 여기인가요? 네. 저 여기 알아요. 여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첫 번째 미션 장소예요. 적의 재산, 적들이 만든이라는 뜻의 적산 가옥인데요. 포목점을 운영하던 일본인 히로스 게이 사부로가 지은 주택입니다. 그것도 있고. 이거 보면서 뭔가 하니까 이거 이 재미 있네요. 자, 이제 가옥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원 내부를 돌면서 그림 속에 나오는 장소들을 직접 찾으셔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여기 나오는 그림을 찾으신 다음에 알파벳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보세요. 참가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키트를 활용해서 미션 풀이 방법을 제공받습니다. 현재는 가옥 내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지형 지물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잠깐만 이게 이거다 V V. 결국 찾았다. 여기가 이제 V. V V V. 찾았다. 같이 하니까 확실히 이게 빨라지네요 속도가. 맞아, 이거 창문 여기다 알겠어. 미션 클리어. 이 정도는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아까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옥 내부에 있는 조형물들을 이용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30년대 지어진 일본식 가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확인. 여기서 네. 스토리북에서 43-11을 찾으라는 멘트가 떠요. 와, 이런 거 재밌거든요. 찾아가지고 하는 거. 거기다. 43-11. 근데 지금 다음 어디를 가야 되냐고 찾아야 되죠? 네. 여기요. 네. GSSA. 네. 이 장소로 가셔야 되는데 장소는? 네. 이 장소는? 여기 안에 돼 있어요. 주소지가 여기 네네. 있구나.
한 곳에서만 푸는 게 아닌 군산 전역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게 군산 탈출 게임의 큰 장점.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야, 여기도 뭔가 재밌네. 이제 두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네. 여기 뭐 그냥 벽화가 좀 그려져 있고 여기는 어떤데요? 여기는 시야관 장소로 중간중간 벽화들 사이에 사진도 찍으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배는 아프지만 두 분도 좀 즐기시라고 제가 다음 미션 장소로 가기 전에 두 분 좀 추억에 남기시라고 사진을 한번 찍어드릴게요. 이 벤치에 나란히 앉으세요. 나란히.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역사 공부도 하고 추억도 남기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미션 수행지는 서양식 건축 기법으로 지어진 옛 군산세관입니다. 느낌이 온다. 여긴가요? 오늘의 마지막 장소? 이곳은 일제강점기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에서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었던 물품에 세금을 거두던 세관인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될까요? 네, 여기 지령에 보시면 찢어진 메모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워진 곳 총 세 곳의 단어를 찾은 다음에 문장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단어를 찾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주위를 둘러보면은 힌트가 다 나타나 있는 거죠? 네, 세관 전체를 둘러보시면 이 문장을 전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지나쳤겠지만요. 미션을 수행하다 보니까 건물에 있는 구조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하나.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두 개. 네, 네. 여기다. 세 개. 네. 오면서 문 파란문 세 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 개에다가 라우스고 3, 숫자 3입니다. 네. 기존의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먼저 비늘 모양 땡땡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비늘 모양? 비누 모양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근데 또 제가 리포터계의 지니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거. 어디요? 저거. 저거다. 지붕에 모양이 약간 잉어랑 붕어처럼 그 비늘이 그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지붕이네, 지붕.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 너무 추상적인데? 이거 사실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안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휴관이라서 제가 이 부분만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창턱입니다. 창턱이요? 네네. 일본인들이랑 조선인들이 시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창턱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당장 몇 시간 동안의 미션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미션을 클리어 했습니다! 게임하면서 이렇게 군산 알아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기억에 잘 남고 좋은 즐거운 추억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같이 미션도 수행하고 하니까 뭔가 역사도 공부하고 또 이런 푸는 뿌듯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러네요. 고생하셨으니까 보상 쿠폰 한 장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무슨 어디서 쓰는 쿠폰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 근처에 있는 저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카페들하고 연계를 해서 쿠폰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미션을 성공하면 지역 상권에서 제휴를 맺고 발급받은 쿠폰을 제공하는데요. 게임에 참여하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거죠.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로 넓혀서 숨겨진 이야기나 역사적인 진실을 게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장소도 즐거운 이야기가 되고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 소중한 군산의 이야기를 담은 미션형 여행 콘텐츠. 여러분도 함께 탈출해 보시겠습니까?